뭐 원인치 펀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워 펀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손만 놔버리고 이제 파워 펀치 익히면서 그 부담감을 없애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리라도 칠 수 있다. 아. 어떤 간격이라도 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여기 가면 여기 가면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TK 파이터. 예.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절권도의 노경렬 교련님이십니다. 자, 교련님. 저희가,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지금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시즌2는 우리 TK 파이터의 무사 수행기입니다. 오늘 교련님의 혹독한 트레이닝 기대하겠습니다. 회사에게 알려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펀치 같은 걸 어떻게 치는지 네. 한번 좀 받아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소독 쓰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라이트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셋, 파크. 네, 셋, 파크. 오케이, 셋, 파크. 좋아요. 살짝 줄일게요. 네. 머리를. 넷, 파크. 오, 좋아요. 오, 셋,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좀 네.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담이 네. 생기죠. 네. 자, 여기에서 네. 이제 네. 가까이 쓰신, 자, 네. 저희들이 절권도 하면은 이제 이소룡 사부의 어떤 이미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원인치. 아, 네. 자, 이 거리에서 이제 파우치는데 저희는 네. 이거를 이제 뭐 원인치 펀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파워 펀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이 거리에서 치는 게 원인치도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 짧은 거리에서, 이 짧은 거리에서 파워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파워 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먼 거리에서 파워가 나와요. 네. 근데 점점 가까워져요. 네. 네. 뭐 보통 이러면 이제 가까워지면 타격의 파워가 줄니까, 네.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잡아서 넘긴다든가, 네. 그런 프리밍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짧은 간격에서도 파워 펀치를 칠 수 있다면, 네. 강력하게 칠 수 있다면 선택지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짧은 거 맛있어.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게 이제 시범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치면 자세가 너무 크고, 예. 저희는 그냥 차렷 자세 많이 탁 붙이고, 손만 딱 올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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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이렇게 연습했어요. TK 파이터, 지금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픕니다, 여기. 아프죠? 뜨러운데. 아,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이렇게 되게 짧은 거리에서 네. 가볍게 툭 친 것 같은데, 네. TK 파이터의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파 보이고, 네, 힘이 엄청나게 네.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TK 파이터, 이거 꼭 배워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연습을 하는데, 이제 이 팔의 무게를 어떻게 던지느냐, 요 감각을 익히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태교에서 연습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치시는 거. 네. 팔의 뿌리기라고 듣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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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 그거를 여기서 한번 쳐보시는데, 허리 힘 완전히 배제하고, 허리 회전 힘 네.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팔만 던져보세요. 자, 제가 셋 한번 쳐보세요. 네. 셋. 오, 좋습니다. 다시 셋. 오, 네. 좋아요. 어, 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잘하시겠어요? 자, 지금 시작. 그 에너지를 시작하는 시점이 네. 어깨예요. 어깨가 아니라 자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제가 셋하면 여기서 확 잡아 땡기는 네. 폭발하는 겁니다. 네. 셋 다시 한 번 더 어깨 힘 주지 네. 마시고요. 셋 이렇게요. 와. 이렇게 하면 발목에 들어가 이랍니다. 네. 그렇지. 여기가 아니라 네. 여기서 여기. 시작을 해요. 셋 그렇지. 오. 이렇게. 오, 신기한다. 자, 그래서 어디서 네. 에너지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교련님, 네. 이게 지금 그 어떤 몸 전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네. 팔의 무게로만 지금 던져서. 네, 팔 무게로만 던져서. 네. 근데 이 훈련의 의미는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치겠다는 어떤 모션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습을 여기서 하지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태가 똑같은데 요걸 요렇게 내리면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자세죠. 근데 서 있는 자세에도 파워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준비 동작 없이 네. 바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네요. 네. 그래서 뭐 대회를 준비를 하시면
상대편도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체육이 왔으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보이는 순간 저 사람이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쭉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클린치 싸움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유용해지는 게 아까 파워펀치가 이걸이었잖아요. 예. 네. 제 지금 손 위치가 지금 거의 상대편한테 그만큼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치겠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바로 방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전혀 다른 부분을 주지 않고 바로 목에 바로 바로 경계에 들어가는 요런. 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파워가 나오면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여기요. 셋. 요건 또 보세요. 예, 맞습니다. 자, 타격이 네. 절대 지나갔다 보면 네. 밀기 때문에 여기서 임팩트가 터지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고 바로 빼야 됩니다. 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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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치십니다. 타격이 가까이 붙을수록 변화가 느끼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예. 보통은 멀리서 친다. 예, 예. 뭐 이 간격이 있어야 그만큼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펀치 익히면서 그 부담감을 없애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리라도 칠 수 있다. 아~ 어떤 간격이라도 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여기 단련, 여기 단련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 하나에 지금 무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네. 이완. 예. 네. 그러니까 텐션이 들어가 있으면 반응이 느려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완을 시킴으로써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어떤 그 협응력 전에 그 근육을 빠르게 쓸 수 있는 법들을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오, 그 정말 좋은 훈련법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네. 그 교련님, 네. 지금 이제 손을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지금 훈련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훈련이 가능한가요? 네, 움직이면서도 훈련이 가능하고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무기를 하나로 제한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먹으로 쳤어요. 네. 자, 주먹 거리가 나와 있는데 주먹을 못 치는 거리가 네. 나왔을 때는 팔뚝으로 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팔뚝 연습 이런 파워펀치 연습도 해주고 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죠.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움직이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시는데 보통 손이 여기 있잖아요. 손이 왜 여기 있을까요? 얼굴을 보호하고 얼굴을 보호하려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일까요? 저희가 파워펀치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호하려고 뭐로부터? 손으로부터? 제 공격으로부터 막으려고 근데 그 손이 여기 와 있으면 좀 더 맞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 끊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여기 있으면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이렇게 붙어버려요. 네. 제가 끊을 수 있는 공간이 끊을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안 이러죠. 왜? 공격을 해야 되니. 근데 그 공격 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해요? 길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 거리에서 내가 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내가 손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움직인다 그러면 자,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잡고 이렇게 거리 잡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펼쳐놓고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기서 펼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주먹을 여기서 크게 이렇게 휘둘러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네. 여기는 이제 움직이면서 치는 거야. 스테이프한테 지금 방금 움직임 봤어요? 둘. 그래서 그 간격 잡는 게, 간격 잡는 것도 약간 다르고, 뭐, 지금, 뭐, 발을 워낙 잘 하실 테니까, 발을, 뭐, 일단, 발까지 생각하면 공간을 너무 좀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뭐, 손만 본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공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이죠. 저쪽에서 뭐 펀치를 뜨는 동안 맞고, 저도 던지고, 요즘부터 던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쳐야 된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손이 갑니다. 그럼 이 사람도 뭔가 반응을 했죠. 반응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와, 네. 야,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경기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경기보다도 우리
글러브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 좀 그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호신 수술로서 훨씬 더 좋은 기술이지 않나, 좋은 방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래서 이제 격투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각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서 칠 것이냐, 치다가 되니까 그래플링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손 자체가 그래플링을 할지 타격을 할지 결정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자 가는데 이 사람 위에서 만약에 그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바로 그래플링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래플링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이쪽이 쉽게 뚫린다면 여기서 타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지선단을 거기서 걸 수 있어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격투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격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그럼 거기서 하나하나 맞춰가. 네네네. 뭐 어떤 예를 제일 쉬운 거는 하나 원투가 제일 맞죠. 공격 어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맞는다. 자 보통 이렇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원에 대해서 그냥 쑥 들어서 여기서 치기. 자 여기서 치기 시작하죠. 네네. 지금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또 설명했듯이 서로 클린치 상황에서 막 이렇게 두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격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고 빨라가지고 안 잡혀요. 네. 아니면 뭐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여기서 이렇게 빼서 치면 이쪽에서 블락킹을 하잖아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죠. 그냥 가는 거. 그냥 가서 타격 만들어요. 팍팍팍 이런 식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죠. 네. 지금 순식간에 한 3방, 4방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살짝 안 건드려주면 이 사람이 맞았다는 걸 잘 몰라서. 네. 아, 관장님, 오늘 진짜 여러 가지 기술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요거를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스파링 안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련님 괜찮으시다면 가벼운 좀 지도 스파링을 통해서 뭐 요런 것들 이제 실사용 예시를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준비하고 한번 예, 네, 그렇게 그 지도 스파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